2024년 10월 3일 스팀에서 출시된 신작 게임 하숙생이 전부 미녀입니다만이 출시 직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제는 게임 설명 영상에 등장한 손가락 제스처였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하숙생이 전부 미녀입니다는 여성향 게임 개발사 스토리타코와 3Y 코퍼레이션이 개발한 인터랙티브 무비 게임인데요. 유명한 BJ, 틱톡커, 인플루언서들이 출연하며 남성향 유튜브 채널인 밀크필름 팀이 촬영을 담당하였죠. 그런데 10월 3일 스팀에 출시된 해당 게임의 설명 영상에서 등장한 손가락 제스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 설명 영상에서 메갈손가락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손 모양이 나왔고 이로 인해 게임 제작진이 남성 혐오 의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메갈손가락은 여성주의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남성 혐오 제스처로 널리 알려져 있어 많은 이들에게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논란은 게임 출시 직후 빠르게 번졌죠. 게임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등장한 손가락 모양이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와 여러 커뮤니티에서 퍼졌습니다. 이에 논란이 확산된 지 불과 5시간 만에 해당 영상을 촬영한 노디 감독이 밀크필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해명문을 게시 했는데요. 노디 감독은 저는 남성이며 페미니스트나 특정 사상을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밝히며 문제의 장면이 전혀 의도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종이가 접히는 것을 막기 위해 검지손가락으로 종이를 잡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죠. 더불어 해당 상황을 재현한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며 논란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노디 감독은 편집 및 검수 과정에서 해당 장면을 걸러내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문제의 장면을 삭제하고 수정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전면 교체하고 게임 내에 문제가 된 부분을 모두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DC인사이드에서는 직접 실험을 통해 개발진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이 올라왔죠. 실험 결과 전단지를 한 손으로 잡고 붙이는 상황에서 집게손 모양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이에 제작진 해명은 말도 안 된다 라는 의견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왜 항상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해명도 믿기 힘들고 제작진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해명문 봤는데 손가락 모양을 저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반박이 너무 설득력 있네요. 100% 의도된 것 같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거라고 봅니다. 집게손가락 관련 논란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게 너무 늦었어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논란은 해명문 발표 이후에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